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절대동행이라는 주제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전도서 말씀 새벽에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제가 몇 번 드렸습니다. 전도서의 말씀 속에서 제 마음 속에 이렇게 살아온 그 표현 중에 하나가 주님과 또 복음과의 절대동행이라는 그 말이었는데 오늘 여러분과 이 비밀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인간은 환경 속에 처해 있습니다. 너무 당연하죠. 자연적인 환경 또 시간 환경 속에 처해져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흐르는 시간 속에 놓여져 있고 또 우리 육체적인 생명이 당연히 환경의 제약 속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상대적이라는 의미를 줍니다. 그래서 제약을 받는다는 뜻이죠. 또 환경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인간의 삶 속에 인간관계의 환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그 가운데서 자연도 시간도 또 그 안에 있는 생명도 또 생명들의 관계도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분명한 제약인데 인간의 비극은 뭐냐면 이 모든 제약과 이 상대적인 것들을 온전하게 할 수 있는 조화롭게 할 수 있는 하나의 법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외면하고 나니까 이 모든 상대적인 것들을 통제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비극입니다. 인간이 잘 살기 위해서 자연을 다스리려 했습니다. 그렇게 나쁜 의도인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의 우위에 서려는 생각이 앞서게 되니까 자연은 파괴되고 남굴과 남획과 또 자연의 자연됨이 깨어지면서 오늘날의 유럽의 500년 만에 오는 가뭄 또 한국의 끝없는 자연재해 못 살던 때는 못 사니까 우리가 배수로도 못 만들고 댐도 건설 못하고 기간산업이 부족하니까 그냥 당해야 되는 걸로 생각했다면 지금은 어느 정도 우리가 통제하고 토목기술도 그만큼 발전하고 그랬지만 역시 속수무책으로 CCTV가 비추는 가운데 사람들이 그냥 맨홀에 빠져서 사라져 시신으로 발견되는 이런 일들은 우리가 환경의 제약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우위에 서려 할 때 시스템이 파괴되면 부메랑이 되어서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공동체 안에도 적용되는 거죠. 가정 안에서도 누군가가 절대 우위에 설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희생이나 헌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위에 서는 것이죠. 그러면 가정은 깨어집니다. 폭력적이 되고 병적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지구도 북반구가 잘 살죠. 남반구는 못 살고 뭐 자업자득 그만큼 일군 것에 대한 대가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이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영원히 북반부가 우위에 서는 일은 불가능하고 그렇지 않다면 아마 북반구가 이루었던 문명과 부와 그런 모든 것들을 아마 절반 이상을 다시 쏟아서 밑에다가 부어야 될 텐데 아무도 그렇게 하려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 균형은 그렇게 만들게 되는 거죠. 아마도 앞으로 더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국가나 민족이 절대 우위에 서려고 하면 전쟁과 파괴 외에는 답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위에 선다는 것은 조금 잘 살거나 조금 특별한 혜택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정도는 참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 좀 더 사랑하고 더 사랑받는 것, 덜 사랑하고 덜 사랑받는 것, 그것은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이유 없이 거부당하고 적대시 되는 것, 그것은 참아지지가 않습니다. 버림받고 방치되는 것, 오만한 권위로 무릎 꿇게 하고 또 잘못된 진리로 가르치는 것, 이것이 생명 공동체를 깨트리는 것이 되는 거죠. 절대 기준이 없을 때 상대적인 존재들은 그렇게 함으로 우위에 서려고 서로 빼앗고 억누르고 상처를 입히면서 그렇게 깨어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그러나 이러한 거부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두의 온전한 왕이 되시기 전에는 이런 역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시면 그리고 복음이 우리에게 모두의 절대 기준이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는 걸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복음 안에 있으면서 잠깐 잠깐씩 경험해 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면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다시 우리가 리셋되면서 주님 앞에 사랑의 빚진 자가 되고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원하고 결단하죠. 우리 교회는 결단을 그래서 잘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생각 안 해보세요? 온 세상 사람들이 우리처럼 그리스도인처럼 복음의 은혜를 받고 뭐를 흘러가게 할까? 뭐를 내가 자원할까? 무슨 일에 내가 쓰임받을까를 생각한다면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잘 알고 있는 거지만 우리는 상대적인 존재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우리가 그러는 것처럼 자원하고 또 주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선뜻 나서고 그런다면 어떻게 될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저희가 요새 예배 때마다 이렇게 결단을 하고 있잖아요. 오늘 또 할 건데 제가 보니까 저는 원래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제 예배를 한 번 더 드릴 사람들 새벽 기도를 안 했던 분들이 이번 주에는 새벽 기도를 꼭 내가 몇 번을 해야 되겠다. 큐티를 뭐 나까지 해 그냥 또 아니면 해야지 하면서 못했던 분들 정말 시간을 정하고 말씀 앞에서는 너무 멋진 일이거든요. 새벽에 일어나서 큐티 책을 펴고 앉아서 말씀 앞에서는 너무 멋진 일이에요. 그런데 못했어요. 그래서 결단하고 나 이제 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결단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려고 제가 조목조목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냥 미리 다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듣지도 않고 일어나 그냥 그냥 어차피 일어날 거 빨리 일어나고 끝나고 지나가요. 제가 얘기하려는데 다 일어나 버렸어요. 벌써 와 이렇게 그래도 여러분은 또 은혜 받고 미리 다 정하고 일어나신 거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잘하는 공동체를 본 적이 없어요. 제가 한민족 디아스포라 대회를 몇 년 전에 프랑크푸르트에서 했거든요. 네, 한 1,500명 아마 유럽의 한인 역사 가장 많이 모였을 거라고 저는 짐작해요. 우리 교인들이 한 500명 정도 가서 했는데 저도 그중에 메신저로 말씀 한번 전하고 저에게 이렇게 부탁, 프랑크푸르트니까 또 그렇고 유럽에서 왔으니까
대회 측에서 부탁을 했어요. 앞으로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하는, 네, 평신도 선교사처럼 그렇게 쓰임 받기를 원하는 분들은 이 결단을 받도록 저에게 초청을 해달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죠. 제가 무슨 그 사람들을 데리고 어디 가는 게 아니라 초청만 하는 거잖아요. 뭐 어려워요 그게? 뭐 하죠 뭐. 저는 그걸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하실 분들 일어나세요. 그랬더니 한 그때 한 300명 일어난 것 같아요. 300 몇십 명 일어난 것 같아요. 저는 빨리 일어나세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또 뭐 적을 사람은 또 적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이 대회 측에서는 깜짝 놀랐나 봐요. 많이 일어났다고. 저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래서 아마 대회 측에서는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프랑크푸르트의 그 이창규 목사가 아주 결단을 잘 시키는 분으로.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분당의 할렐루야 교회에서 한민족 대회를 했어요. 제가 또 갔거든요. 가서 이제 그때 뭐 소강석 목사님 설교하고 또 제가 설교하고 그날 같은 팀이 그거였는데 그러더니 저보고 아 또 초대를 하려는 거 결단을 왜냐면 아 결단의 달인 에 그래서 제가 아 뭐 그거 어렵습니까? 하죠. 그래서 저는 그냥 별 얘기 안 하고 예 우리가 복음 전하고 평신도 선교사처럼 쓰임받을 분들 일어나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그 몇천 명 모이는 그 예배석이잖아요. 한 천 명은 모인 것 같아요. 세 명 일어났어요. 와, 세 명 일어났어요. 근데 일어났는데, 아니, 다시 새칠러 앉으세요. 그렇게 할 순 없잖아요. 주사 놓다가 조금만 들어갔다고 다시 빼고 다시 놓고 그럴 순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대회 측에서 고민이 됐나 봐요. 그랬더니 한참 있다가 다른 목사님이 다시 나왔어요. 다시 나왔어. 이거 반칙인데 한번 했는데 또 해요. 나와가지고 이제는 설명을 길게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왜 이걸 쓰임 받아야 되냐면요. 결단을 해야 되냐면 그리고 막 그리고 나서 이제 아, 일어나라고. 근데 네 감사합니다. 일어나세요. 네 거기도 일어나세요. 그래 봐야 한 30명 일어난 것 같아요. 그래 내가 생각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결단을 참 잘한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온 세상이 온 그리스도인이 그냥 예배드리고 부자 청년처럼 근심하면서 슬픈 빛을 띠고 떠나가지 않고 네 그렇게 하죠. 예스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면 세상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해서 정말 쓰라리고 상처입고 손상당하고 버림받은 듯이 살면서도 그것이 우리가 우위에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관계 속에서 맺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를 향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의 답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시편은 바로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과 대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제목 첫 번째는 같이 한번 읽으시면 영광과 명예를 잃은 나그네입니다. 시편의 저자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명예가 크게 훼손된 상태에 있는 사람 같습니다. 명예란 자기가 공동체 안에서 가지고 있는 존재감입니다. 그런 인정받음입니다. 그 역할에 대해서 존중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질병이나 아니면은 경제적인 손실보다도 훨씬 더 치명적입니다. 종종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리더격인 사람이 또 큰 경제단체의 총수인 사람이 자살하는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경험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손상당한 명예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시편의 저자는 다윗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과의 관계 때문에 오랫동안 고통을 당했습니다. 근데 분명히 사울 왕은 가해자처럼 보이고 다윗은 피해자처럼 보이는데도 세상이 어디 그런가요? 다윗은 원인 제공자 중에 한 명이 되어서 양비론에 시달리게 되는 거죠.
사울왕이 악신에 시달린 것도, 그리고 무리수를 두는 것도, 그리고 다윗을 그렇게 증오해서 국력을 낭비시키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8년 이상을 쫓아다닌 것도, 어느새 사람들에게는 다윗이 미운 털이 박혀서 다윗이 뭔가 그럴 만한 일이 있어서 원인 제공자가 되었다는 생각을, 결국은 사울왕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때 피신에 있었던 다윗은 하필이면 블레셋에게 피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은 배신자처럼 여겨질 수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사울왕이 죽음으로 가장 덕을 볼 사람은 다윗이었거든요. 그러나 사실은 그와 다릅니다. 사울왕 때문에 그는 얼마나 많은 것을 잃어버렸는지 몰라요. 오랜 세월 망명을 해야 됐고요.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정말 죽은 목숨처럼 살았습니다. 적국에 피신하기도 하고 광야의 마적대처럼 살기도 했죠. 그러는 가운데 그의 명예는 땅에 떨어졌고 모든 사람이 그를 무시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또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들은 모두 저주받은 것 같은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자기의 영적인 아버지인 사무엘도 사울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에 빠졌고요. 그리고 자기가 정말 사랑했던 친구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의 증오를 받는 처지에 빠졌습니다. 다윗의 첫 번째 결혼도 깨어졌고요. 그리고 그에게 도움을 준 사람은 족족 어려움을 당했고 노베 제사장들은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 정도 되면 저주받은 사람이라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하죠.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 어떻게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도 살아있을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이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잘 섬기던 우스사람 욥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는 가정에 큰 시련을 겪었습니다. 자녀들이 다 죽게 됐잖아요. 재산도 잃어버리고 자기도 몹쓸 병에 걸리고 명예와 체면이 말도 못하게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럴 때 누가 유일한 자기의 변호사가 될까요? 그래도 같이 룸메이트인 아내가 그를 변호하고 또 그를 이해해 줄 수 있을 텐데, 그러나 그 아내마저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는 악담과 함께 떠나버렸습니다. 심지어 그의 절친들이 찾아와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네가 어려움을 당해서 힘든 줄은 알지만 그 원인이 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자. 너의 잘못은 무엇인지 단추를 다시 풀어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틀린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잘못에는 내가 자초한 몫이 제일 큰 법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생각할수록 우리는 죄의식에 사로잡힙니다. 죄의식에. 그래, 내가 잘못했어. 그 죄의식이 나를 무너뜨리고 망가뜨리는 거죠. 그 친구들은 욥에게 회개할 것을 권유합니다. 회개. 그런데 회개란 뭐냐면 이런 경우에 자책에 불과합니다. 자책으로 우리는 달라질 수가 없어요. 그래, 내가 잘못했어. 그럴수록 우리는 자신에 대하여 분노하게 되고 그리고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절망하면요, 답은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죽음밖에 없습니다. 절망의 마지막 답은 죽음입니다. 베드로와 바울은 신약성경의 대표적인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살아서 만났고 베드로는, 바울은 영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다 공교롭게도 영광을 잃었습니다. 명예가 땅에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결정적인 그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그 큰 소리 뻥뻥 쳤던 말에 책임을 지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잘못하면 가롯 유다나 빌라도 꼴이 날 뻔 알았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한 사람이에요. 그 이력이 아주 치명적입니다. 오늘날에 공직에 올라가려면 한국에서는 청문회를 거치잖아요. 베드로와 바울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청문회 통과 못해요. 예.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할 때 그 계집종이 증인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증인으로 나와서 나 저 사람이 갈릴리 사투리로 얘기하는 거 제가 똑똑히 들었어요.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게 만들었던 그 사람들의 가족이 증인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안 돼요. 출애굽의 지도자인 모세는 살인죄를 지었잖아요. 그 명예는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40년 광야에서 보내지 않았느냐고요? 그러나 예, 공소시효는 아마 지났을 거예요.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그 죄의식은 사라지지 않았을 겁니다.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2절 말씀 한번 펼쳐주시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이게 누구를 향한 얘기인지 잘 모르겠죠. 세상을 향한 말 같기도 하고 자기를 향한 말 같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영광을 잃어버린 나그네, 명예가 땅에 떨어진 인생, 자기 마음속에 욕됨을 안고 살아가는 인생.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모세가 살인을 한 것도 아마 동족과 정의를 위해서라고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세상은 그렇게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예, 모세가 실패한 인생이 되었다는 걸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요게벳의 노래 잘못 지었다는 거예요. 예, 작은 갈대 상자. 뭔지 모르는 분 계세요? 예, 모세의 출생을 노래한 그 이야기. 예, 너의 삶을 하나님께 맡긴다. 그 얘기가 다 헛된 수고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이 뭔지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뭐냐면요, 살인죄? 그거 지나갔잖아요. 이제 지나갔어요. 지나갔는데 지나가지 않은 게 하나 있어요. 그의 마음속에 있는 죄의식. 그게 모든 것들을 다 삼켜버려요. 죄의식이. 모세가 바로의 딸에게 구원을 받은 것도 의미 없는 일이 될 뻔 알았습니다. 이 포로기의 선구자인 다니엘이나 느헤미야 같은 사람은 우리가 참 존경하는 성경의 좋은 모델이죠. 그러나 그들도 사회적인 왕따였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과 페르시아를 거치고 살면서 거의 모든 사람이 그를 질시하고 이유 없이 적대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제 멘탈 같으면 정말 견딜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느헤미야도 역시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갔지만 모든 사람, 너무나 많은 대적자들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너무나 불행한 경험이고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 나를 싫어한다는 느낌은 뭐라고 표현할까요? 저는 이런 일종의 죽음이라고 생각해요. 죽음.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나를 싫어하는 경험을 하는 것은요, 정말 그건 죽음의 경험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은 이제 점차 그러면서 자꾸 죽고 싶은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에 나온 사람은 오늘 시편 4편의 그 기록자는 이런 느낌을 이겨낸 것 같습니다. 그 비밀이 무엇일까? 두 번째는 기쁨과 평안은 어디에? 영광과 명예를 잃어버린 그 원인은 세상의 환경 때문에, 적대자 때문에, 뭐 때문이라고 하지만 제 답은 분명한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죄의식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죄의식. 예. 그때 뭐가 사라지느냐면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 대표적인 키워드가 나옵니다. 기쁨과 평안입니다. 기쁨과 평안이 사라지는 거예요. 기쁨과 평안이. 오해와 적대감을 마주하고 어떻게 기쁨을 얻을 수 있을까요? 기쁨이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전도서에서도 우리는 기쁨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보이는 것을 향유하고 젊음에 기쁨이 있다. 전도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seize your time, 시간을 붙잡고 그리고 오늘을 즐기고 젊음을 향유하고 좋아요.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전도서가 얘기하는 진실은 뭐냐면 그러나 그러다가 그 모든 것들이 지나가 버린다고요. 지나가 버리면 아하 아름답다 지난 날이여
참 옛날에는 좋았지가 아니라 지나가 버리니까 그 지난 것들이 다 소용없는 것이 되어버리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런 거예요. 예. 스위스를 보고 나서 또 지중해 쪽빛 물결을 보고 나서 좋아다 이거를 간직하고 앞으로 내가 병이 들어도 세상을 떠나도 이 좋은 마음을 간직하고 살아야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게 지나가 버리니까 그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예. 나폴레옹이 권좌에서 모든 것을 누렸지만 그가 억울하게 쫓겨나고 나서 마음의 어둠이 생기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되게 되어서 그는 지옥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잖아요. 예. 왜냐하면 더 이상 살 결심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 아이들이 사랑받지 못했느냐 그게 아니죠. 사랑받았죠. 많은 것을 누렸죠. 좋은 것도 경험했죠. 그런데 마음이 지옥이 되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더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젊음에다가 물질에다가 보이는 것에다가 거기에다가 우리의 기쁨을 둘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썩어버릴 뿐만 아니라 그게 사라지니까 그 모든 것들이 사라져버려요. 신데렐라의 유리구두 같은 거예요. 그게 다시 헌신발이 되어버리니까 왕자님과 춤을 추었던 시간이 너무나 행복했어가 아니고 더 비참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기쁨을 어떻게 얻을까 하는 것입니다. 나의 지난 여름날을 알고 있는데 내 양심이 내 마음이 그리고 누군가가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실수를 하거나 뭐 혹은 좀 뭐 말에 실수를 하거나 아니면은 좀 나쁜 일을 하거나 그걸 아는 사람들 있잖아요. 생각보다 오래 살아요. 그래가지고 오랫동안 기억을 하고 있다니까 그게 문제예요. 내가 실수한 거를 알고 있는 사람 오래 살고 있어요. 그래서 세월이 한참 지나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무거운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기쁨을 회복하는 특별한 경험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의에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이 사람은 아마 이전에 어떤 경험을 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그 경험 속으로 돌아가려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은혜의 체험을 한 것입니다. 그 은혜의 체험이란 뭐냐면 자기가 잘했다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재판에서 승소를 해가지고 그냥 넘어갔다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걸로는 넘어갈 수 없는 내 마음속에 있는 죄의식, 그 어둠을 누군가가 와서 싹 없애줬다는 거예요. 싹 없애줬다. 이게 은혜의 체험이에요, 여러분. 예? 우리 아이들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학교 가기 싫어. 그냥 나 죽고 싶어. 이번 청소년 아카데미를 한데도 손을 그었던 아이들이 둘이나 왔잖아요. 예. 그래서 그냥 죽고 싶어. 그런데 부모가 앉혀놓고, 야, 앉아봐. 응? 앉아봐. 괜찮아. 엄마니까 아빠니까 괜찮아. 근데 한번 얘기를 해보자. 네가 그렇게 마음을 갖는 걸 내가 알겠어. 나도 그런 적이 있었어. 이해를 하고.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자고. 너도 잘못한 게 있잖아. 어?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것도 내 잘못 중에 하나다. 그렇게 생각해볼 수는 없겠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되겠냐고 안 되겠냐고. 안 되지. 절대로 안 되지. 그러면 더 이상 말 안 하죠. 그래, 내 잘못이야. 나도 알았어. 내 머릿속에 들려. 내 귀에 속에 누가 말하고 있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사라지는 게 답이야.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거를 싹 지워준다면 이건 파렴치한 거다. 제 잘못도 있는데 파렴치하다. 우리가 다 알아요.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사람은 못해. 그러나 하나님이 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냥 지워버리시는 거예요. 지워버리시는 거예요. 예. 오늘 이 시편의 저자는 바로 그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자기의
마음의 죄의식을 단번에 청산해 주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이것은 뼈저린 자기 반성하고는 달라요. 예. 뼈저린 자기 반성이라는 것은 허위의식이에요. 허위의식입니다. 뼈저리게 자기 반성을 했다고요? 그런데 없어진 거 하나도 없어요. 변명만이 생겼을 뿐입니다. 절망하게 되면요, 변명하기 싫어요. 그리고 반성도 하기 싫어요, 절망하게 되면요. 그냥 내버려둬.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청산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이게 너무나 손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게 너무나 파렴치한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뭐를 하면 되죠? 예, 내 마음에 죄의식이 있다는 거, 내가 죄인이라는 거 그거 하나만 인정하면 돼요. 나머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회의 기도 시간에 내가 뭐라고 얘기하고 뭐라고 할까?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죄 참 많이 지으셨죠? 상처도 입히고 못된 짓도 하고 참 그랬죠? 예, 그래도 우리 한번 회개해서 한번 다시 잘해봅시다. 되겠냐고. 안 되지. 그 제가 복음은 뭐라고 하냐면, 예, 그냥 오늘 하나님 리셋시켜주세요 그러는 거야. 염치 없다고요? 염치 없습니다. 파렴치하다고요? 파렴치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요 방법이 없어요. 통렬하게 뼈를 깎는 회개를 한다고요? 뼈저린 자기 반성을 한다고요? 그게 되느냐고요? 안 된다고. 안 돼요. 그냥 새롭게 되는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한 사람에게 그러면 잘했다고 얘기하는 거냐고? 그건 아니죠. 그러나 없애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죄인인 것 여전한데 갑자기 내가 의인이 된 것 같은 거예요. 왜? 내 마음속에 그냥 자유함이 생겨버렸어요.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던 사람인데 은혜 받더니 나를 보고 활짝 웃어. 저 웃음의 의미는 뭘까? 근데 보니까 진짜 환하게 웃는 거예요. 왜 그럴 수 있을까요? 저 사람의 마음이 그냥 리셋되어버린 거예요. 자유하게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어요. 그렇지 않고 둘이 가서 스타벅스 가서 1시간 정도 얘기해요. 내가 30분 얘기를 당신 30분 얘기해요. 그리고 참고를 위해서 녹취할게. 될까요? 안 돼. 절대로 안 돼. 죽어도 안 돼.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주님이 우리에게서 그 죄의식을 빼앗아 버리시면 우리는 무책임한 사람, 파렴치한 존재가 될까요? 죄의식이 마비되고 양심이 화인받은 먹튀가 될까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 죄의식은 사라졌는데 사랑의 빚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굴하지 않게, 저 사람이 나를 용서해 줬으니까 언제나 내가 의리 돼가지고 비굴하니? 아니요, 비굴하지 않게. 변명 쩔지 않게. 예, 자꾸 변명하려. 은혜 받으면 그래서 변명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냥 축복하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해명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뭔가 보상하려고 내가 나쁜 짓을 좀 했었으니까 이제는 그래서 내가 남들 만나면 밥이라도 먼저 함께 사려고 늘 해요. 그런 비굴한 보상이 아니라 그냥 은혜와 사랑의 빚진 자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것을 경험해요. 이것이 기쁨이에요. 기쁨, 자유한 기쁨, 새 생명의 기쁨, 다시 생명을 다시 찾은 기쁨, 그 은혜 안에 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를 빼앗을 수 있는 그 무엇도 어느 누구도 없다는 거예요. 농사를 지은 사람들이 햇곡식을 추수하고 새 포도주를 집틀에서 짜냈을 때의 기쁨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이것은 절대 기쁨이에요. 절대 기쁨. 메마른 땅을 정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예, 내가 어떤 죄의식에 빠져 있을 때라도 하나님은 그를 나를 말소시켜서 나를 걸음더미에서 들어 올리시고 내 마음속에 자유함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사이에 두고 기쁨을 얻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의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그 사이에다가 두어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의 사이에 하나님의 자리를 만들어주세요.
그때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는 평안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잘 자게 됩니다. 이 말은 너무나 중요하죠. 나이가 들면 잠을 잘 못 잔다 얘기하는데 그것은 절반의 진실입니다. 생리적으로 의학적으로 나이가 들면서 잠이 준다 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사람의 삶은요 마음이 90%예요. 나이가 들면 왜 잠을 못 자느냐? 왜냐하면 현실적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과 영성은 약해지고 보이는 것은 커지고 중요한 것은 멀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요. 이번에 특별 새벽 기도 때 먼저 믿은 이들이 먼저 믿으시냐 누구냐고 물어봐요. 예. 우리 교회 5년 이상 되고 40살 이상 된 사람들이에요. 예. 그런 이들이 기도와 말씀에 회복되어야 합니다. 아니면 자기도 모르게 믿음과 영성에서 약해 돼요. 명분은 있지만 실행력은 없고요. 그리고 마음의 기쁨이 사라져요. 마음의 평안이 깨져요. 그래서 마치 뭔가에 모욕당한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명예가 실추당한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이 깊게 들 리가 없어요. 세상 일이 걱정이라고요. 일터 일이 걱정이라고요. 아니요,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부산물들이 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우리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만난 지 오래되신 분들, 자꾸 세월이 흐를수록 큰 소리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속으로 자꾸 잦아들고 상념이 많아지면요 마음이 메마른 거예요. 그러면 그 빈자리를 죄의식이 차지해요.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죄의식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기도하세요 여러분. 할렐루야. 예, 큰 소리로 찬양하세요. 말씀을 암송하시고요. 구원의 하나님을 고백해 올리세요. 그래야 우리가 잠 잘 잘 수 있어요 여러분. 피곤해서 새벽기도를 못 나온다고요? 새벽기도 때문에 피곤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근심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죄의식처럼 내 안에 강물을 흐르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복음과의 절대 동행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동행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깨달음을 넘어섭니다. 깨달음이라는 건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여러분, 깨달음 이런 거 왔다 갔다 해요. 뭐 우리가 배울 만한 건 유치원 때 배웠다. 맞아요. 베스트셀러를 읽어도 왔다 갔다 합니다. 네. 체험도 넘어섭니다. 우리가 체험하는 것도요. 시간이 지나면 잊혀져요. 그런데 여전히 유효한 것은 뭐냐면 동행입니다. 가족의 힘은 그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좋든 싫든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가려 하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있어야 네 마음을 씻어줄 거 아니야. 내가 십자가의 피로 씻고 네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줄 것 아니야. 그래서 복음은요 옛 기억이 아니고 그리고 언제나 동행하는 그것도 항상 동행하는 절대 동행입니다. 주님은 우리 마음속에 그 기쁨을 늘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바울사도는 빌립보서 4장 7절에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절대적으로 언제나 어디에서나 어디까지나입니다. 우리 인생은 상대적이라고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해 아래 사는 그림자 같은 인생이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훼손당하고 상처입고 그리고 하나같이 마음속에는 죄의식에 시달려서 사람에 대한 믿음도 잃어버리고 굳은 표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오래 맛보지 못한 채 그 사실도 알지 못하고 기쁨 없이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상대적으로 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음의 그 귀중한 비밀을 알려주시고 그 능력을 애누리 없이 고스란히 맛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전달자로 부르십니다. 부탁하십니다. 한 번도 놓지 않고 한 번도 잊지 않고 한 번도 떠나지 않고 한 번도 버리지 않겠다 하십니다. 그 주님을 믿습니다. 그 말씀과 절대 동행하겠습니다. 그 주님의 의로우심을 믿고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그 복음과 절대 동행하겠습니다. 그 복음을 머금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절대 동행하겠습니다. 그곳에 내 기쁨의 자리를 두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마음속에 무거움과 또 상처와 두려움들, 그리고 숨겨놓은 죄의식들, 여러분 이거 그냥 잊혀지지 않습니다. 어딘가에 묻어놓는다고 이거 약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려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이것을 단번에 우리 안에서 지우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우리가 질병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될 겁니다. 주님은 오늘 또 우리를 그렇게 만지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나를 자유케 해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간구하고, 주님 내가 나를 주님 앞에 그렇게 맡겨드리겠습니다.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주님 앞에 새 열심을 가지겠습니다. 그런 분들 일어나시면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묵상 내가 날마다 하지 못했습니다. 말씀 묵상 회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절대 동행 해보겠습니다. 아침에 첫 시간 주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중요한 일들 하나님 주님 앞에 맡기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일들, 주님 내가 약속한 것들 기억하고 하겠습니다. 그런 분들 일어나시면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입술을 열어 기도하겠습니다.